참 좋은 노래예요. 그죠? 아버지 이제 뭐 걱정하시고 아이 아들이 있으니까 예. 하여튼 뭐 좋은 노래입니다. 아, 근데 이걸 가지고 암스트롱 목소리를 하면 아버지 이젠 제가 있잖아 이런 암스트롱 하니까 또 그 우리 돌아가신 분 생각나죠? 예? 김상국 씨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아깝게 다 돌아가셨어요. 정말 참 좋으신 분인데 그게 이제 불나비 사랑이거든요. 그죠? 그러면 저 김상국 씨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그래 그것만 해보세요. 그것도 우리 코미디언은 머리가 좋아서 바로바로 해요. 가수 생기는 이거 못해. 전혀 뭐 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소름도 뭐 좀 대지나 뭐 이거 곤차포 진노래만 갖다 해보서 그냥 하니까 이 형은 또 전화 걸고 자나 어째. 아니 무슨 이용복 씨가 온 것 같아.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. 아 좀 깨워요. 툭 쳐요. 선생님. 주무시네. 개소리 지나가는데 개소리가 자 신나곡 시작했습니다. 자 이 노래 진짜 좋은 노래였습니다. 우리가 1970년도 초반에 여러가지 김상국 선생님 이쪽으로 나오네. 아이고 힘들어. 예? 예? 예 아우 힘들어. 참 먹고 살기 진짜 힘드네. 그래요. 근데 오늘 어떻게 기가 가냐고요. 나는 때는 뭐 저런 일. 아, 형님은 나 이거 안 준다고 거기 가서 앉으시고. 아 이따가 품바할 때. 뭐 품바할 때나 뭐라 뭔지 짚고. 이 형도 자네. 아우, 형님. 주무시고 어떻게 해요? 3만원이 아깝디. 참, 나 지금 노래를 하는데도 어디 뭐 하셨어요? 밤에? 그럼 사모님 올려야 될 거야. 그 전에 저쪽에 왔을 때 이거 하나 될것 같아, 전화드릴게요. 아니요? 뭐, 그래. 아유, 또 지금 영어로 주무시는 분 이렇게 많이. 예, 저기, 저 앞에 저 2부자리 하나씩 가져와라. 그래, 됐어요. 자, 이번 무대는 정말 우리 저 작은 거에 가서 정말 조용 귀신이 나오는 이 자리에 왔어요.